아기가 엄마 등에 엎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간다는 거예요. 업혀가는 아이가 힘이 들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업혀가는 애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인생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그 길은 주님 앞에 업혀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을 볼 텐데 바로 이 13장 말씀이 바로 업혀가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길을 가는데 제 경우에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옆에서 이렇게 워치하면서 잘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그렇게 돌보는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내 감동을 올 때는 아 나의 가는 길이 주님 앞에 업혀가는 거구나. 절대 힘든 게 길이 아니구나. 십자가 고난의 길이 그럴 때는 아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가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가지? 그러면서 참 힘들겠다. 그러면서 주님 나 그거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막 이랬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주님 앞에 엎혀간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길이고 힘들 길도 아니고 두려울 길도 아니고 즐거운 길인 거야.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니냐. 찬양이 내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 되어칠 수가 있는 거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이 엎혀진 자로서 주와 같이 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험한 길, 거친 길, 그거 나 어떻게 가지? 나 그거 너무너무 싫어. 그게 아니라 그 길은 험난한 길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가셨고 험난한 길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전장 1절로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은 기업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줬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기업이라는 걸 받았을 때 아 우리도 기업을 받았다. 그 기업은 바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 13장의 말씀에서 그 기업을 줬다는 것을 살펴볼 때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아직 모든 족속들이 다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은 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 7절 말씀에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배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라 이 말이죠. 아직 어떤 상태인데? 아직도 다 진멸되고 다 얻은 상태가 아닌데 그것을 기업으로 나눠주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이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모든 지파에게 땅을 여호와께서 하나하나 다 분배해서 기업으로 나눠 주게 하였는데 레위지파에게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업을 나눠 주지 않았다. 첫 번째 땅이 다 아직 정복되지 않았는데 기업을 다 지파대로 넣어놔주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다 나누어줬고 레위지파에게 나누어주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이라고 한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받은 이스라엘 땅의 기업을 언제 이들이 받았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또 맹세하시고 또 야곱에게 확증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산자의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이십니까? 산자라는 의미는 생명을 가진 자라는 자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는 곧 기업을 가진 자다.
하나님만의 산자가 되어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자인데 이러한 자는 생명을 가진 자요.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어떻게 해서 주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셨어요. 죽기만 해서 준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고 또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업과 연관을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약속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기업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얻을 때에 그 가나안 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삭에게 성취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그 가나안 땅의 성취를 내 후손 내가 낳은 씨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겠다 했어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줄래나 그랬더니 여호와가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하갈이라는 그 사라의 여종에게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 이스마엘에게 줄래나 그랬더니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로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그 기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근데 아브라함도 낳을 수가 없고 사라도 낳을 수 없을 때 이삭을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시내 산에서 낳은 아들로 표현해서 율법을 상징하고 있고 이삭은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의 아들이고 이 복음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아들이 되어진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찾아보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이삭이 내 씨라고 지명한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내 씨라고 지명한 아들. 하나님이 딱 지명하고 이가 내 씨라고 말한 아브라함에게 내 씨라고 말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씨라고 지명하신 내 아들이라고 지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성취되어지는 씨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가나안 땅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많은 왕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일을 이루는 성취가 이 가나안 땅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인데 그럼 그 십자가는 가나안 땅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시작을 이룬 것이다. 아, 그러면 육적인 이스라엘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땅, 하늘나라 이 땅을 의미하고 있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육지에 있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땅은 곧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이스라엘이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가 세워졌고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그들이 결국은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진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여호수아는 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율법 앞에 우리가 서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고 또 이제 복음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서 13장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다 나누어 준다라는 이 기업을 얻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자, 히브리서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약속 받은 자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여기서 말한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받은 약속이라고 믿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다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기 전에,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그 열두 지파가 형성되기 전에 받은 약속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도 낳지 않았을 때 약속을 받았고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받은 약속이 이삭이 태어나면서 확증이 되어진 거예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을 때의 그 약속을 자기가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태어나서 이삭에게 한 약속이 야곱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야곱은 그 약속을 받을 때 아직 열두 아들을 낳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두 아들을 낳고 나서 열두 지파라는 것이 생기기도 전에 열두 아들만 낳았을 때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 열두 아들로부터 생길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 이 하나하나는 뭘 말하고 있어요? 약속은 먼저 받고 성취는 나중에 이루어지더라. 오늘 이 13장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그것을 받을 때 기업을 약속으로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기업을 약속으로 먼저 받았고 그 약속은 그 훗날 성취되어지더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더라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약속을 내가 기업으로 받은 것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기업을 내가 오늘 약속으로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것,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은 이미 약속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 하늘나라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아직 성취되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느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이 성취될 걸 믿었고 이삭이 그것을 믿음으로 성취될 걸 믿었고 야곱이 그것이 믿음으로 성취될 걸 믿었고 할렐루야. 오늘 이 13장 말씀도 아직 땅이 남았지만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진군해서 땅을 하나하나 쟁취하고 있고 쟁취했어요. 그리고 아직은 남아있지만 이 땅을 다 쟁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땅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들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할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충분히 나타내셨어요. 우리 앞에, 이들 앞에도 충분히 나타내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 약속대로 그 땅을 밟았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 주님이 함께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쟁취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얻었거든요. 모든 것들을 충분히 맹세로 보증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게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들이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여 받는 이것, 니네 족속대로 너는 이거를 가져, 너는 저거를 가져,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 땅을 다 지정해 주셨어요. 그럼 이 땅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거기에 대한 그 지파마다 지경을 정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이것, 전체로 통째로 보면 우리에게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지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신 거예요. 우리가 얻은 약속, 저 하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그 약속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약속, 그것을 이루신 중보자인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김으로 지은 죄, 이 죄, 그 죄에서 그들을 속량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주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여 주셨다는 것. 고린도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찾아가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율법 앞에 놓임을 받게 한 것은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죄에게 종이 되어지게 한 거예요. 우리 심령에 가나안 족속이 가득하게 되어지도록 아머리 족속이 관영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심령에 죄악이 가득하게 한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우리를 가둔 거예요. 우리를 율법 앞에 가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함.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나한테 옵니까? 안 와요. 죄를 짓고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이 안 되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이 안 되면 죄에서 나를 건져줬다는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가서 은혜를 받겠다고 갔는데 뭐 십자가의 피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저 십자가에 죽으신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믿음이 자라면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자범죄의 범죄가 죄가 아니라 내 안에 본죄, 원죄 이런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죄인이구나를 안 거예요. 우리가 자범죄의 죄를 지은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위로 지은 죄들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행위의 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높아진 교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만, 오만, 그리고 남보다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 그리고 나를 버리지 못해서 갖고 있는 고집,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 내 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행위로 짓는 자범죄보다 더 큰 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좀 더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올라오고 깨달아지는 건 뭐냐 하면 할 수 없다라는 거.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믿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거룩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사랑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내 인사이드, 내 혼적인 사람의 속성에 내가 할 수 없는 죄의 죄성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의 입성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13장에는 주님이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무너뜨리지 못한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을 쫓아내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한 아직도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용납하고 내버려 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을 때 그들이 아직 그들을 내버려 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내버려 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너뜨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 것들을 주님은 다 내가 제거하게 할 터이니 너희는 그 땅을 분배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기업으로 얻은 것과 연관이 되어져요. 내가 내 심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작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얻은 이 땅이 나예요. 내 심령이 나예요. 이것이 내가 얻은 내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신이 내가 얻은 기업인데 이 기업이 누가 통치자가 되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은 자기네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주소서 말하잖아요. 내가 나의 왕이 되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느 부분은 아 그래 너 그냥 거기에 좀 남아있으면 어떠니 남아있어 라고 놔두고 용납해버리면 안 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땅으로 분배고 줄 때 그거는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야 하는지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그것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호수아서 23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말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분명히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고 여호수아서 13장 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내가 쫓아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라. 누가 쫓아낼 것이니까? 여호와께서 쫓아낼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쫓아내라. 믿기만 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향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가면 되는 것인데 등에 업힌 것처럼 그냥 가면 되는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이 내버려 뒀던 그 족속들을 거꾸로 어떻게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을 가져다가 믿었어요.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쓴뿌리 내 심령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 이거를 찾아와서 끌어다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그냥 섞어버렸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기업을 약속으로 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믿고 가겠다고 하늘나라 가겠다고 가던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육체의 정력이 남아있는 거 이거 쫓아내라 그랬는데 이걸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라고 한 것을 오히려 거꾸로 가져다가 자기 안에 그것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육체에 원하는 정욕을 가져다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니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심령은 욕심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남아있었던 블레셋 군사들이 이들에 남아있었던 족속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네 욕심을 따라서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니까 그것들은 내 안에서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져서 너희가 마침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기업을 내 몸
내 땅, 이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업으로 만드시려고 했는데 이것이 마침내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멸망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껍데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입으로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 이후에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죄 안에 있을 때는 그 죄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믿었으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절대로 연합하거나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그대로 오히려 거꾸로 그들 걸 가져와서 내 안에 다시 두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하는 것, 옛사람의 행위 이런 거를 다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여전히 내 안에 둬서 내 안에 음란,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음란, 부정, 이 땅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취하는 것, 또한 사욕,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래서 이게 다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믿는 사람들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천천히 쫓아낸다 그랬어요. 급하게 쫓아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천히 쫓아내는 이유는 그것을 한꺼번에 쫓아내면 이리 때가 그 안에 찾아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줬더니 일곱 귀신이 더 들어와요. 그래서 이리 때가 들어와서 더 문제가 생겨요. 천천히 쫓아내는 게 뭐냐면 전쟁을 하면 할수록 뭐가 늘어나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강건함이 생기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하나를 이기면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둘을 이기면 더 생기고 셋을 이기면 더 생기고 믿음으로 믿음의 행보를 따라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더 굳건해져요. 그래서 한꺼번에 진멸 안 하고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는데 하나 정복하고 그 다음 거 정복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 지금 이것도 지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럼 더 센 게 온단 말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등에 업고 가시니까.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 여호와께 속한 것.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야? 내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을 이미 약속으로 받은 이거를 믿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죠? 갈라디아 3장 22절 율법 아래 우리가 놓이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죄사함 받은 은혜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더 나를 많이 사랑한다고. 여러분 죄사함 저보다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까요? 내 죄 사함 받은 게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죄를 많이 깨달으시면 돼요. 율법 앞에 많이 서면 되고 내가 지은 죄가 많으면 내가 죄 사함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럼 은혜를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 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죽의 자범죄부터 시작해서 10년 깊숙한 곳까지 있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죄성까지 다 드러나야 돼요. 난 사실 자범죄는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자범죄를 알아가게 하시면서 그 자범죄보다 자범죄를 하게 한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주님은 자범죄를 크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자범죄를 하게 한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자범죄의 어떤 행위의 결말이 아니라 이 행위를 하게 한 인사이드에 있는 근본 원인을 더 미워하시더라는 거죠. 더 미워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죄의 속성,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를 함부로 분내고 반항함으로 죄를 짓죠. 그런데 죄를 지은 것은 행위고 실제로 그 죄를 짓게 한 건 반항이에요. 내 안에 반항하는 마음을 준 건 반항하게 한 영인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우쭐대고 사람들한테 대우받으려고 하는 건 행위예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거는 뭐야? 교만, 자만. 그러니까 교만하게 하고 자만하게 해서 남들에게 칭찬받게 하기를 원하게 하는 그 안에 그 영. 그게 근본인 거예요. 바깥의 행위로 지은 범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정욕, 교만, 부정, 음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는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악한 영들 이거 다 쫓아내야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제 됐다라고 할 것이 없어요. 다만 오늘 여호수아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기업은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달란트 이 비유 얘기하죠. 다섯 달란트 주고 두 달란트 주고 한 달란트 준 거. 한 달란트 준 거 묻어둔 사람은 바로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한 달란트로 쫓는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가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면 나를 통해서 뭐가 되어져요?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전도하게 해서 다른 영혼 하나도 또 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이 영혼에 대한 상을 하늘에서 내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을 남겼어요. 그래서 열 고을을 다스리게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것까지 플러스 줘서 열 하나가 자기 것이 되어지잖아요. 약속을 가진 믿음은 한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달란트를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기업을 내가 받았으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다 진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 온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만하지 아니한 게 온유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건 하늘나라의 땅,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 떠나가고 온유한 마음의 성품이 오면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내 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만 온유해질 수 있어요. 교만이 못 박았을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고린도서 우리 7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약속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겠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 뭐냐면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우리 주 예수님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가 되어지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늘 서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할 때 내가 될 수 없으니까 율법 앞에 먼저 서잖아요. 말씀이 율법처럼 내 앞에 먼저 옵니다. 그럴 때 말씀 앞에 깨달아지면 오늘 말씀을 받아도 우리 똑같아요.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이 없어요.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나의 주로 통치자로 그분 앞에 서는 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 앞에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늘 구하고 간구하면서 죄와 싸우는 거,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보혈이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히 여호와 앞에서 욕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래서 율법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서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예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육체를 사는 동안에 끝까지 우리의 예법이에요. 내가 오늘 복음을 믿으니까, 십자가를 믿으니까 율법은 이제 나하고 상관없다?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율법은 항상 내 앞에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해야 예수 은혜를 더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율법이 돼서 다가오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속성이 발견되어지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알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율법이 되어져서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사단은 율법으로 그걸 참소하지만 거기서 깨달으면 바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가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다 토해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힘 주시기도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내게서 그 족속들을 내 안에 있는 이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침내 멸망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나는 마침내 그것이 내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밭의 비유를 할 때 가시덤불밭 얘기했죠. 돌짝밭 얘기해요. 돌짝밭에 돌을 빼버려야 돼요. 가시덤불에 가시를 뽑아버려야 돼요. 재리와 유혹이라 그러잖아요. 가시덤불을 돌은 쓴뿔이라고 말하죠. 이것들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옥터가 될 수가 없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옥터가 되어져야 이 심령이 옥터가 되어져야 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쳐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반드시 쫓아내야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기업을 정하셨어요. 여러분은 땅의 기업을 얼마나 얻기를 원하세요? 지파마다 땅을 준 양이 달라요. 족속의 숫자에 따라서 땅이 양이 달라요. 갈렙은 어떻게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저것들을 다 멸할 수 있나이다. 갈렙의 믿음이에요.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만큼 정말 믿음의 담대함이 있느냐 이거죠. 주여, 이거 내게 주시옵소서 할 때 내 욕심으로 이거를 내게 주소서야 아니면 정말 담대하게 주님께서 이걸 쟁취하고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 안에 어떤 열정과 확신과 그 감동과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취할 때 취해오라 그랬어요. 세상의 걸 우린 취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당연히 취하게 하길 원하시는데 내 욕심이냐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기업으로 내게 준 것을 온전히 하지도 못하면서 뭔가 욕심을 내어지면 결국은 그것과 함께 나는 멸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마음의 품기만 해도 이루어져요. 생각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 이루어져요.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느냐.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 영과 혼이 온전히 거룩함으로 주 앞에 깨끗한 심령이 되어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좌정하실 때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중요한 거 다시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기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또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또 확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이 앞에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생명의 나라라는 것. 그것을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느끼고 누리게 함으로써 생명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 거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제거할 때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그 복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함으로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또 이방인의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게끔 하셔서 결국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되어지는 날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성취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결단코 그 일이 이루어진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서 약속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진다라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상속자가 되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될 수 있었어요? 21절,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신을 믿는 자니라. 여러분, 기업을 약속으로 받으셨습니까? 내가 그 약속을 받은 자면 아브라함에서 그것을 믿는 자요 아브라함에서 그 축복을 받은 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때까지 믿음에 의심치 말고 아브라함이 의심 없이 나아간 것처럼 끝까지 의심 없이 우리도 진군해야 된다. 이들이 이스라엘이 그 나머지 남아있는 족속을 다 물리쳐야지만 온전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에 기업을 주신 것은 바로 약속이라는 것과 이것이 나와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믿음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의심 없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가진 믿음 이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자, 레이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니까. 여러분 레이지파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야. 어머 세상에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돼서 나는 통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통째로 있어지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필요한 대로 다 얻어질 수 있게 되어졌어요.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을 보니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님이 정하셨고 그 기업을 취하라 하셨고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기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아니하고 그 약속대로 정말 이루기 위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쟁취하지 아니한
믿음 없는 자들은 그것이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죄의 사람들과 싸우는 그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말씀 앞에 드러나는 죄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모든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거룩하고 청결하게 보존되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늘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확인해서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가게 하시고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사랑이 더 깊어져서 심령 속에서 주의 생명의 그 강이 흘러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